딸이 하나. 제가 딸이 되드릴게요. 와, 아! 아! 와!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특집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많이 걸어봤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폐교가 있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 산속 여기로는 산이에요. 묘가 있어, 묘. 이만큼 가는데 여기에 폐교가 있어. 신당부터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 신당, 신당. 여기는 신당에다가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 폐교에 어느 순간부터 누가 신당을 차려놨어요. 거기를 보지 않고서는 오늘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딱히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미 지쳐 있는 거 보니까 딱히 누가 건드렸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 특별하게 바뀐 건 없어. 누가 온 것 같거나 하는 그런 흔적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린데 방금? 야, 혹시 누구 와 있어? 여러분들, 여기에는 개척자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왜냐? 여기에는 정확한 주소가 없어요. 여기로 오려면은 제가 여기 내비를 찍고 올 때 그 근처 민가 초입에 있는 거기 주소를 찍고 오거든요. 여기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여기 토백이가 아닌 이상. 장난치지만 지금 거기 있으면 귀신 나오니까. 말했어. 귀신 나와갖고 해코지 당해도 나 책임 못 져. 난 말했어, 진짜로. 난 책임 못 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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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제 얘기 들으십니까? 누군데 이게 다른 망자를 괴롭히는 겁니까? 에? 가까이 있구만. 가까이. 딸이 하나. 딸이 하나. 제가 딸이 되드릴게요. 딸이 하나.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코리에게 특단의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이코리 믿으시죠? 이코리에게 특단의 방법이 생각났어요. 저는 분명히 생각났습니다. 물건을 만집니다. 물건을 만질 겁니다, 지금. 물건을 만짐으로써 이 망자를 더 가까이, 더 확연하게 소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리 감. 저리 가. 가.
아유, 잠깐만요. 와, 순간. 아. 미쳤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안에서 하는 소리를 뭘로 들었나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어떤 톱질 같은 소리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쯤에 저 잠깐 찰나의 순간에 잠깐 홀렸었어요. 빙의까지는 아니었고 살짝 홀렸습니다. 하지만 그 홀린 순간에 목이 굉장히 탔어요. 진짜 너무 목이 말랐어요. 아까쯤에 내가 카메라를 저기다 세워놓고 이걸 비췄을 때 내가 여기를 올라가고 확인했어. 왜냐, 위에서 천장 쪽에서 뭐가 왔다 갔다 가는 것 같고 해가지고 여기서 고개를 내밀라고 보기보다는 위로 올라가서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저기서 나를 뜸어불든가 아니면은 뭐 끌어당기든가 어떤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 계시오. 계시오. 여러분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도 없다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 군데 확인해 볼게 있어요. 뒤에 여 뒤로 가면 산에 무덤이요. 그 마지막으로 거기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거기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려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어떤 망자들의 그런 존재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도 가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러도 문이군.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군. 불러도 문. 간만에 보는군. 120년 만에. 여 바로 밑에가 핵교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어떠한 그런 상식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더럽고 습한 곳만 귀신이 엄청 세고 많다. 이런 무덤가에 망자들이 더 많다, 더 많이 존재한다. 아니요, 여러분들, 물론 100% 그러진 않지만 오히려 이런 곳이 더 망자의 쉼터, 이런 것이 더 오히려 더 클린합니다.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꼭 더럽고 이런 곳만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자가 편히 머무는 곳입니다. 아셨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